1. 이나, 나.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세 그릇이나 먹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세 그릇이나 먹었다. 똑같은 옷을 네 개나 산다고? 똑같은 옷을 네 개나 산다고? 2. 이나마, 나마.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이라도, 라도. 집에 올때 라면이라도 좀 사와. 집에 올때 라면이라도 좀 사와. 우리 차라도 한잔 하자. 우리 차라도 한잔 하자. 4. 이야말로, 야말로.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최고의 한국어 선생님이시지.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최고의 한국어 선생님이시지. 너야말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너야말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5. 대로. 이대로 공부하면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공부하면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엄마의 조리법대로 끓인 김치찌개는 너무 맛있다. 우리 엄마의 조리법대로 끓인 김치찌개는 너무 맛있다. 6. 맞아. 너마저 가버려서 너무 슬프다. 너마저 가버려서 너무 슬프다. 눈도 오는데 바람마저 불어서 너무 춥다. 눈도 오는데 바람마저 불어서 너무 춥다. 7. 뿐. 나는 언제나 내 생각뿐이다. 나는 언제나 내 생각뿐이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8. 은커녕, 는커녕. 집은커녕 차도 없다. 집은커녕 차도 없다. 제주도는커녕 부산도 못 가봤다. 제주도는커녕 부산도 못 가봤다. 9. 조차. 집에 쌀조차 없다.
집에 쌀조차 없다. 그는 자기 집 주소조차 외우지 못한다. 그는 자기 집 주소조차 외우지 못한다. 10. 치고는 한국의 여름 날씨치고 시원한 편이다. 한국의 여름 날씨치고 시원한 편이다. 외국인 치고는 한국어를 잘한다. 외국인 치고는 한국어를 잘한다. 11. 으로서, 로서.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딸로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싶다. 딸로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싶다. 12. 같이.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간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간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매일같이 전화한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매일같이 전화한다. 13. 만큼. 저는 이 우주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이 우주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나만큼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만큼 너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4. 에다가. 밥에다가 빵까지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부르다. 밥에다가 빵까지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부르다. 이 치마에다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이 치마에다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15. 아, 야. 수민아, 뭐 해? 수민아, 뭐 해? 선호야, 우리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선호야, 우리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16. 던.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그립다.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그립다. 우리가 자주 갔던 호수는 지금 없어졌다. 우리가 자주 갔던 호수는 지금 없어졌다. 17. 앗섯, 어섯, 햇섯. 어제는
날씨가 좋았었어요. 어제는 날씨가 좋았었어요. 내 동생은 어렸을 때 인형처럼 예뻤었다. 내 동생은 어렸을 때 인형처럼 예뻤었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18. 다가는. 저는 어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아침을 드시다가는 갑자기 나가셨다. 아버지께서 아침을 드시다가는 갑자기 나가셨다. 19. 는다면, 는다면. 로또에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로또에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피자만 먹는다면 너무 힘들 것이다. 매일 피자만 먹는다면 너무 힘들 것이다. 20. 는지, 은지. 집에 아무도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집에 아무도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선우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계속 웃고만 있다. 선우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계속 웃고만 있다. 이 옷은 어찌나 비싼지 살 수가 없다. 이 옷은 어찌나 비싼지 살 수가 없다. 21. 느, 들, 은, 들.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돈이 많은들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다. 돈이 많은들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다. 22. 니만큼, 은이만큼. 일이 바쁘니만큼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다. 일이 바쁘니만큼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다. 숙제가 적으니만큼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숙제가 적으니만큼 잊지 말고 꼭 하세요. 23. 르수록, 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나빠진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나빠진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것은 아니다. 24. 을지라도, 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힘들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굶어 죽을지라도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을지라도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25. 려면, 으려면. 눈이 오려면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다. 눈이 오려면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려면 똑바로 앉아서 읽어. 책을 읽으려면 똑바로 앉아서 읽어. 26. 며, 으며. 우리 어머니는 친절하시며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다. 우리 어머니는 친절하시며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다. 강물이 맑으며 깊다. 강물이 맑으며 깊다. 27. 무로, 음으로. 그는 부지런함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는 부지런함으로 성공할 것이다. 다칠 수 있으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다칠 수 있으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28. 거든. 한국에 도착하거든 바로 전화 줘. 한국에 도착하거든 바로 전화 줘. 아프거든 꼭 병원에 가세요. 아프거든 꼭 병원에 가세요. 29. 길래. 아침에 눈이 오길래 택시를 타고 갔어요. 아침에 눈이 오길래 택시를 타고 갔어요. 한국 음식을 잘 먹길래 사가지고 왔어요. 한국 음식을 잘 먹길래 사가지고 왔어요. 30. 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잘 시간도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잘 시간도 없어요. 아침을 먹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침을 먹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31. 다가. 과식을 하다가 배탈이 났다. 과식을 하다가 배탈이 났다.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수업에 늦을 뻔 했다.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수업에 늦을 뻔 했다. 32. 다시피. 알다시피 한국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알다시피 한국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산은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산은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33. 더니. 어제는 눈이 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따뜻하다. 어제는 눈이 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따뜻하다. 아까는 졸린다고 하더니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네. 아까는 졸린다고 하더니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네. 34. 더라도. 내일 날씨가 춥더라도 캠핑을 갈 것이다. 내일 날씨가 춥더라도 캠핑을 갈 것이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35. 던데. 기타를 잘 치던데. 언제 배운 거예요? 기타를 잘 치던데 언제 배운 거예요? 어제 피곤해 보이던데 오늘은 좀 괜찮아? 어제 피곤해 보이던데 오늘은 좀 괜찮아? 36. 도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학교에 늦지 않도록 일찍 자도록 해. 학교에 늦지 않도록 일찍 자도록 해. 37. 든지. 빨리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 빨리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 저는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호주에서 취직하든지 할 거예요. 저는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호주에서 취직하든지 할 거예요. 38. 드시.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다. 선호는 나를 항상 동생 대하듯이 한다. 선호는 나를 항상 동생 대하듯이 한다. 39. 아도, 어도, 해도. 천천히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김치찌개는 매일 먹어도 맛있다. 김치찌개는 매일 먹어도 맛있다. 매일 수영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매일 수영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40. 아야. 어야, 해야. 취직을 해봐야 돈 벌기가 힘든다는 걸알 것이다. 취직을 해봐야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걸알 것이다. 여러 번 읽어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여러 번 읽어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사고가 안 난다.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사고가 안 난다. 41. 자, 맞아. 집에 오자마자 손을 씻었다. 집에 오자마자 손을 씻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42. 느다, 는다. 한국은 겨울에 자주 폭설이 내린다. 한국은 겨울에 자주 폭설이 내린다. 사람들이 모여 간식을 먹는다. 사람들이 모여 간식을 먹는다. 43. 느 다니요, 는 다니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다니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다니요. 이 책을 하루에 다 읽는다니요. 이 책을 하루에 다 읽는다니요. 44. 느 다면서요, 는 다면서요. 다음 달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서, 다음 달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서, 오늘 일하시하고 같이 저녁 먹는다면서요. 오늘 일하시하고 같이 저녁 먹는다면서요? 45. 는 걸요, 느 걸요, 은 걸요. 천천히 하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 걸요. 천천히 하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 거요. 집 안이 꽤 추운 거요. 집 안이 꽤 추운 거요. 쇼핑센터에 사람이 정말 많은 거요. 쇼핑센터에 사람이 정말 많은 거요. 46. 는 대요, 느 대요, 은 대요. 이 과자가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이 과자가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성격이 너무 좋으신데요. 성격이 너무 좋으신데요. 집이 정말 넓은데요. 집이 정말 넓은데요. 47. 느 가요, 은 가요. 이 치마가 많이 비싼가요? 이 치마가 많이 비싼가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48. 르 걸륙, 을 걸륙. 아마 한국은 지금 눈이 올 거류. 아마 한국은 지금 눈이 올 거류. 동생은 벌써 자고 있을 거류. 동생은 벌써 자고 있을 거류. 49. 거든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실래요. 방금 마셨거든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실래요. 방금 마셨거든요. 이번 축제에 꼭 오세요. 제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번 축제에 꼭 오세요. 제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50. 고 말고요. 아들이 상을 받았는데 좋고 말고. 아들이 상을 받았는데 좋고 말고.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혼났으니 기분이 나쁘고 말고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혼났으니 기분이 나쁘고 말고요. 51. 기는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기는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 거요. 잘하기는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 거요. 52. 기에는 혼자 다 먹기에 너무 양이 많다. 혼자 다 먹기에 너무 양이 많다. 지금 밖이 운동하기에는 너무 춥다. 지금 밖이 운동하기에는 너무 춥다. 53. 느다고요. 는다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저는 여기에 앉는다고요. 저는 여기에 앉는다고요. 54. 나요? 시험 준비는 다 했나? 시험 준비는 다 했나? 오늘 저녁에는 뭘 먹나요? 오늘 저녁에는 뭘 먹나요? 55. 는구나, 구나. 1년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1년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벌써 대학생이구나. 내가 벌써 대학생이구나. 56. 니? 냐? 오늘 집에 일찍 오니?
오늘 집에 일찍 오니? 너는 이 옷이 예쁘냐? 너는 이 옷이 예쁘냐? 내가 선호 동생이냐? 내가 선호 동생이냐? 57. 더군요. 한국은 교통이 참 편리하더군요. 한국은 교통이 참 편리하더군요. 어제는 바닷가에 사람이 아주 많더군요. 어제는 바닷가에 사람이 아주 많더군요. 선우 아버님은 선생님이시더군요. 선우 아버님은 선생님이시더군요. 58. 더라. 고향이 많이 변했더라. 고향이 많이 변했더라. 새로 생긴 마트는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 새로 생긴 마트는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 59. 더라고요. 수민이는 그새 키가 많이 컸더라고. 수민이는 그새 키가 많이 컸더라고. 은영 씨는 요즘도 많이 바쁘더라고요. 은영 씨는 요즘도 많이 바쁘더라고요. 60. 던가요? 이 식당 음식이 그렇게 맛있던가? 이 식당 음식이 그렇게 맛있던가? 요즘 호주 날씨는 좋던가요? 요즘 호주 날씨는 좋던가요? 61. 던데요. 시드니에는 멋진 식당들이 많던데. 시드니에는 멋진 식당들이 많던데. 민수가 노래를 정말 잘하던데요. 민수가 노래를 정말 잘하던데요. 62. 아야, 어야, 해야. 아침에 일찍 가야 차가 안 막힌다. 아침에 일찍 가야 차가 안 막힌다. 책을 많이 읽어야 글도 잘쓸수 있다. 책을 많이 읽어야 글도 잘쓸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63. 알아, 어라, 해라. 수업 시간에는 떠들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는 떠들지 말아라.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내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운동해라. 내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운동해라.
64. 아야지, 어야지, 해야지. 내일은 학교에 일찍 가야지. 내일은 학교에 일찍 가야지.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어야지.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어야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65. 자. 집에 도착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친구가 나왔다. 초인종을 누르자 친구가 나왔다. 66. 자나요.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잖아.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잖아. 67. 는군요. 군요. 지금 한국은 눈이 내리는군요. 지금 한국은 눈이 내리는군요. 선우 씨는 어렸을 때 통통했군요. 선우 씨는 어렸을 때 통통했군요. 68. 니까요, 으니까요. 우리 내일 만나요. 오늘은 제가 바쁘니까요. 우리 내일 만나요. 오늘은 제가 바쁘니까요. 저는 시험을 잘볼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저는 시험을 잘볼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69. 아서요, 어서요, 해서요. 오늘은 집에 있을래. 밖에 비가 와서. 오늘은 집에 있을래. 밖에 비가 와서.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차가 많이 막혀서요. 차가 많이 막혀서요. 70. 느다거나, 는다거나. 수업 시간에는 떠든다거나 핸드폰을 하면 안 된다. 수업 시간에는 떠든다거나 핸드폰을 하면 안 된다. 시간이 있을 때는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봅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봅니다. 71. 느다기에, 는다기에. 잘 모른다기에 제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잘 모른다기에 제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다기에 같이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는다기에 같이 도서관에 갔어요. 72. 느 다길래, 는 다길래.
오늘부터 조깅을 한다길래 저도 같이 하려고요. 오늘부터 조깅을 한다길래 저도 같이 하려고요. 비빔밥을 먹는다길래 만들어 줬어요. 비빔밥을 먹는다길래 만들어 줬어요. 73. 는다더니. 오늘 친구 만난다더니 벌써 집에 온 거야? 오늘 친구 만난다더니 벌써 집에 온 거야? 책을 읽는다더니 게임만 하고 있구나. 책을 읽는다더니 게임만 하고 있구나. 74. 는다니까. 우리 애는 집에서 공부만 한다니까. 우리 애는 집에서 공부만 한다니까. 아침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는다니까. 아침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는다니까. 75. 는 다더라. 우리 동네에 백화점이 생긴다더라. 우리 동네에 백화점이 생긴다더라. 선우는 아직도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더라. 선우는 아직도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더라. 76. 는 다던데. 약속 시간을 바꾼다던데 알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을 바꾼다던데 알고 있었어요? 탄산 음료를 마시면 이가 썩는다던데 이제 마시지 말아야겠어요. 탄산 음료를 마시면 이가 썩는다던데 이제 마시지 말아야겠어요. 77. 는 다니. 우리 아들이 벌써 학교에 들어간다니. 우리 아들이 벌써 학교에 들어간다니.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의자에 앉는다니?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의자에 앉는다니? 78. 려다가, 으려다가. 숙제를 하려다가 영화를 봤어요. 숙제를 하려다가 영화를 봤어요. 과자를 혼자 먹으려다가 동생이랑 같이 먹었어요. 과자를 혼자 먹으려다가 동생이랑 같이 먹었어요. 79. 는다고.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요. 여기에 병원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병원을 짓는다고 합니다. 80. 마치처럼. 가수처럼 노래를 잘한다.
가수처럼 노래를 잘한다.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날고 있다.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날고 있다. 81. 느채로, 은채로. 안경을 쓴채 샤워를 하는 거야? 안경을 쓴채 샤워를 하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82. 느 척하다. 은 척하다. 숙제를 한척 했다. 숙제를 한척 했다. 그 책을 다 읽은 척 했다. 그 책을 다 읽은 척 했다. 83. 는걸 보니까, 느걸 보니까, 은걸 보니까. 밥을 두 그릇을 먹는 걸 보니 배가 엄청 고픈가 보구나. 밥을 두 그릇을 먹는 걸 보니 배가 엄청 고픈가 보구나. 날씨가 흐린 걸 보니까 비가 곧올것 같다. 날씨가 흐린 걸 보니까 비가 곧올것 같다. 기분이 좋은 걸 보니까 시험을 잘본것 같네. 기분이 좋은 걸 보니까 시험을 잘본것 같네. 84. 는 김에, 느 김에, 은 김에. 청소하는 김에 내 방도 좀해 줄래? 청소하는 김에 내 방도 좀 해줄래? 여행 간 김에 푹 쉬고 와. 여행 간 김에 푹 쉬고 와. 앉은 김에 차라도 좀 마시고 가세요. 앉은 김에 차라도 좀 마시고 가세요. 85. 는 대다가, 느 대다가, 은 대다가. 이 영화는 재미있는 데다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영화는 재미있는 데다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우성은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다. 우성은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다. 이 카페는 분위기도 좋은 데다가 음식도 맛있어서 손님이 많다. 이 카페는 분위기도 좋은 데다가 음식도 맛있어서 손님이 많다. 86. 는 만큼, 느 만큼, 은 만큼.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 만큼 열심히 놀다 올 것이다.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 만큼 열심히 놀다 올 것이다. 학교가 먼 만큼 등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학교가 먼 만큼 등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온이 높은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기온이 높은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87. 는 반면에, 느 반면에, 은 반면에. 선호는 비빔밥을 좋아하는 반면, 불고기는 싫어한다. 선호는 비빔밥을 좋아하는 반면, 불고기는 싫어한다. 비행기는 빠른 반면, 요금이 비싸다. 비행기는 빠른 반면 요금이 비싸다. 언니는 키가 작은 반면에 동생은 키가 크다. 언니는 키가 작은 반면에 동생은 키가 크다. 88. 는 법이다. 느 법이다. 은 법이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다 예쁜 법이에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다 예쁜 법이에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이야.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이야. 89. 는 탓에, 느 탓에, 은 탓에.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는 탓에 자꾸 살이 찐다.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자꾸 살이 찐다. 학교가 먼 탓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학교가 먼 탓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오늘 습도가 너무 높은 탓에 땀을 많이 흘렸다. 오늘 습도가 너무 높은 탓에 땀을 많이 흘렸다. 90. 는 모양이다. 느 모양이다. 은 모양이다. 인기가 많은 걸 보니 이 영화가 재미있는 모양이다. 인기가 많은 걸 보니 이 영화가 재미있는 모양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니 내일이 시험인 모양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니 내일이 시험인 모양이다. 시험에 합격하더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시험에 합격하더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91. 느 셈이다. 은 셈이다. 이 정도면 시험을 잘본 셈이다. 이 정도면 시험을 잘본 셈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 셈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 셈이다. 92. 은줄 모르다, 알다. 는줄 모르다, 알다. 을줄 모르다, 알다.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백화점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백화점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93. 느가 보다. 은가 보다. 지수가 학교에 못온걸 보니 많이 아픈가 봐. 지수가 학교에 못온걸 보니 많이 아픈가 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사람이 많은가 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사람이 많은가 봐요. 94. 나 많아, 은하 많아. 보나 마나 숙제를 안 했을 거야. 보나 마나 숙제를 안 했을 거야. 약을 먹으나 마나 일주일은 아프겠지. 약을 먹으나 마나 일주일은 아프겠지. 95. 르 겸해서, 을 겸해서. 바람도 쐴겸 산에 다녀왔다. 바람도 쐴겸 산에 다녀왔다. 책도 읽을 겸해서 도서관에 갔어요. 책도 읽을 겸해서 도서관에 갔어요. 96. 르 리가 없다. 을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유민 씨는 절대 늦을 리가 없다. 유민 씨는 절대 늦을 리가 없다. 97. 르 만하다. 을 만하다. 요즘 볼 만한 영화가 있어요? 요즘 볼 만한 영화가 있어요? 이 책은 읽을 만하다. 이 책은 읽을 만하다. 98. 르 뻔하다. 을 뻔하다.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했다.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어요. 99. 르 뿐만 아니라, 을 뿐만 아니라. 제 동생은 예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아주 잘해요. 제 동생은 예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아주 잘해요. 오늘은 기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많이 불어요. 오늘은 기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많이 불어요. 100. 르 뿐이다. 을 뿐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가울 뿐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가울 뿐이다.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에요. 101. 르 정도로, 을 정도로. 주말마다 볼 정도로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주말마다 볼 정도로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이 옷은 매일 입을 정도로 편해요. 이 옷은 매일 입을 정도로 편해요. 102. 르 지경이다. 을 지경이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103. 르 테니까, 을 테니까. 회의에는 내가 갈 테니 너는 좀 쉬어. 회의에는 내가 갈 테니 너는 좀 쉬어. 우편물은 제가 받아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편물은 제가 받아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4. 르 텐데, 을 텐데. 피곤하실 텐데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할 일이 많을 텐데 벌써 퇴근하세요. 할 일이 많을 텐데 벌써 퇴근하세요. 105. 르 텐데, 을 텐데. 어머니는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머니는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민수 씨는 오늘 할 일이 많을 텐데요. 민수 씨는 오늘 할 일이 많을 텐데요. 106. 르걸 그랬다. 을걸 그랬다. 작년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걸 그랬다. 작년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걸 그랬다. 오늘 아침을 먹을 걸 그랬다. 오늘 아침을 먹을 걸 그랬다. 107. 를까 말까? 을까 말까? 너무 피곤해서 약속에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약속에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다이어트 중이라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중이라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108. 를까 보다. 을까 보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집에 갈까 봐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집에 갈까 봐요. 내일부터 아침을 꼭
먹을까 봐요. 내일부터 아침을 꼭 먹을까 봐요. 백구 를 까봐서 을 까봐서 수업 시간에 졸까 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졸까 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약속에 늦을까 봐서 택시를 타려고요. 약속에 늦을까 봐서 택시를 타려고요. 110. 를까 하다 싶다. 을까 하다 싶다. 오늘은 집에서 푹 쉴까 해요. 오늘은 집에서 푹 쉴까 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이라도 읽을까 싶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이라도 읽을까 싶어요. 111. 를지도 모르다. 을지도 모르다. 여행을 가면 갑자기 아플지 몰라요. 여행을 가면 갑자기 아플지 몰라요. 오늘은 숙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숙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112. 라고 하다, 으라고 하다. 엄마가 오늘 9시까지 공부하라고 하셨어. 엄마가 오늘 9시까지 공부하라고 하셨어. 의사는 감기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으라고 했다. 의사는 감기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으라고 했다. 113. 려던 참이다. 으려던 참이다. 커피를 마시려던 참인데 같이 마실래요? 커피를 마시려던 참인데 같이 마실래요? 저도 지금 막 아침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저도 지금 막 아침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114. 로 인해서, 으로 인해서. 과로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과로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115. 면 되다. 의면 되다. 이 서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 서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명동으로 가려면 이 길을 따라 쭉 걸으면 돼요. 명동으로 가려면 이 길을 따라 쭉 걸으면 돼요. 116. 개 되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117. 개하다. 저는 동생에게 청소하게 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청소하게 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약을 먹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약을 먹게 하셨습니다. 118. 고 나니까. 수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다. 수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119. 고나면.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이다.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이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잠이 와요. 점심을 먹고 나면 잠이 와요. 120. 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해요.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실래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실래요. 121. 고 들다. 따지고 들지 마세요. 따지고 들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거부하고 든다. 우리 아들은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거부하고 든다. 122. 고 말고요. 아들이 준 선물인데 좋고 말고요. 아들이 준 선물인데 좋고 말고요. 내가 간다면 나도 가고 말고. 내가 간다면 나도 가고 말고. 123. 고 말다. 차가 막히는 바람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차가 막히는 바람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피자 한 판을 전부 먹고 말았다. 피자 한 판을 전부 먹고 말았다. 124. 고 보니까. 버스를 타고 보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보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신발을 신고 보니까 동생 신발이었어요. 신발을 신고 보니까 동생 신발이었어요. 125. 고 보면. 알고 보면 그녀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알고 보면 그녀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만나고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만나고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126. 고요. 뭐해? 빨리 먹지 않고. 뭐해? 빨리 먹지 않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를 다 주시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를 다 주시고요. 127. 곤하다. 방학 때는 이모댁에 놀러 가곤 한다. 방학 때는 이모댁에 놀러 가곤 한다. 내 생각이 나면 이곳에 오곤 했다. 내 생각이 나면 이곳에 오곤 했다. 128. 기 쉽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준비 운동을 안 하면 다치기 쉬워요. 준비 운동을 안 하면 다치기 쉬워요. 129. 기십상이다.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십상이다.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십상이다. 먹구름이 낀걸 보니 비가 오기 십상이다. 먹구름이 낀걸 보니 비가 오기 십상이다. 130. 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131. 기 마련이다. 개 마련이다. 면접을 앞두고는 긴장하기 마련이다. 면접을 앞두고는 긴장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게 마련이에요. 132. 기는 하지만 이 옷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다. 이 옷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다. 아침을 먹기는 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침을 먹기는 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133. 기만 하면 되다. 너는 회의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회의에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 매일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됩니다. 134. 느다고 하다. 는다고 하다. 민수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 민수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 이 자리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요. 이 자리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요. 135. 나할것 없이. 이나 할것 없이. 수민이는 노래나 춤이나 할것 없이 다 잘한다. 수민이는 노래나 춤이나 할것 없이 다 잘한다. 너는 학생이니까 운동이나 공부나 할것 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 너는 학생이니까 운동이나 공부나 할것 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 136. 나보다. 밖에 비가 오나 봐. 밖에 비가 오나 봐. 저는 감기에 걸렸나 봐요. 저는 감기에 걸렸나 봐요. 137. 냐고 하다. 선생님께서 오늘 숙제를 했냐고 하셨어. 선생님께서 오늘 숙제를 했냐고 하셨어. 민수가 너 오늘 바쁘냐고 했어. 민수가 너 오늘 바쁘냐고 했어. 138. 는 도중에. 학교에 가는 중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학교에 가는 중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아침에 샤워를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됐다. 아침에 샤워를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됐다. 139. 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다. 집에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다. 출근하는 길에 커피를 한잔 샀다. 출근하는 길에 커피를 한잔 샀다. 140. 는 대로. 도착하는 대로 전화 주세요. 도착하는 대로 전화 주세요. 아침을 먹는 대로 출발해야 한다. 아침을 먹는 대로 출발해야 한다. 141. 는 대신에. 오늘 신나게 노는 대신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오늘 신나게 노는 대신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 음식은 맛있는 대신에 가격이 비싸다. 이 음식은 맛있는 대신에 가격이 비싸다. 142는 덕분에. 나는 아침마다 운동하는 덕분에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한다. 나는 아침마다 운동하는 덕분에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한다.
좋은 음식만 먹는 덕분에 건강하다. 좋은 음식만 먹는 덕분에 건강하다. 143. 는데 좋다. 는데 나쁘다. 책상이 크면 일하는데 좋다. 책상이 크면 일하는데 좋다. 이렇게 작은 글씨는 읽는데 나쁘다. 이렇게 작은 글씨는 읽는데 나쁘다. 144. 는 바람에.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었어요.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됐다. 눈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됐다. 145. 는 사이에.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빨래를 다 해놨다.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남편이 빨래를 다 해놨다. 방심하는 사이에 큰 사고가 날수 있다. 방심하는 사이에 큰 사고가 날수 있다. 146. 는 샘치다. 나는 없는 샘치고 편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없는 샘치고 편히 이야기하세요. 이 일은 하는 셈 칩시다. 이 일은 하는 셈 칩시다. 147. 는 수가 있다. 자꾸 귀찮게 하면 그냥 집에 가버리는 수가 있다. 자꾸 귀찮게 하면 그냥 집에 가버리는 수가 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혼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혼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 148. 는 수밖에 없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산이 없으니 비를 맞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산이 없으니 비를 맞는 수밖에 없겠네요. 149. 는 중이다. 지금 회의하는 중이다. 지금 회의하는 중이다.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150. 는 척하다. 자는 척 하지 마. 자는 척 하지 마. 답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다. 151. 는 통해. 아이들이 떠드는 통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떠드는 통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친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통에 지갑을 놓고 나왔다. 친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통에 지갑을 놓고 나왔다. 152. 는 편이다. 저는 일찍 출근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찍 출근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서로 안부를 자주 묻는 편이다. 우리는 서로 안부를 자주 묻는 편이다. 153. 는 한. 열심히 노력하는 한 못할 것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한 못할 것이 없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154. 는 한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편,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편,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주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한편, 가끔은 패스트푸드도 먹는다. 주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한편, 가끔은 패스트푸드도 먹는다. 155. 다가 보니까.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큰 호수가 보였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큰 호수가 보였다. 정신없이 먹다가 보니까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어버렸다. 정신없이 먹다가 보니까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어버렸다. 156. 다가보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 157. 다고 치다. 이번 시험이 쉽다고 쳐도 매일 놀 수만은 없다. 이번 시험이 쉽다고 쳐도 매일 놀 수만은 없다. 우리 언니가 예쁘다고 치자. 우리 언니가 예쁘다고 치자. 158. 을 만하다. 르 만하다. 이 음식은 먹을 만하다. 이 음식은 먹을 만하다. 요즘 볼 만한 영화가 없다. 요즘 볼 만한 영화가 없다. 159. 아 가다, 어 가다, 해 가다. 이번 학기도 벌써 끝나간다. 이번 학기도 벌써 끝나간다. 다 먹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다 먹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숙제 다 해가요.
지금 숙제 다 해가요. 160. 아 가지고, 어 가지고, 해 가지고. 용돈을 모아 가지고 엄마 선물을 살 거예요. 용돈을 모아 가지고 엄마 선물을 살 거예요.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간식을 넣어 가지고 다녀.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간식을 넣어 가지고 다녀. 해결책을 생각해 가지고 오세요. 해결책을 생각해 가지고 오세요. 161. 아 나가다, 어 나가다, 해 나가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알아나가는 재미가 있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알아나가는 재미가 있다. 쉬운 책부터 읽어 나가. 쉬운 책부터 읽어 나가. 큰 프로젝트를 천천히 완성해 나갔다. 큰 프로젝트를 천천히 완성해 나갔다. 162. 아 내다, 어 내다, 해 내다. 빌려준 돈을 꼭 받아낼 거야. 빌려준 돈을 꼭 받아낼 거야. 병을 이겨내고 건강해졌어요. 병을 이겨내고 건강해졌어요.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생각해 냈다.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생각해 냈다. 163. 아 놓다 두다. 어 놓다 두다. 해 놓다 두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닫아 놓았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닫아 놓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수첩에 적어 놓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수첩에 적어 놓았다. 어제 숙제를 다해 두었다. 어제 숙제를 다해 두었다. 164. 아 달라다, 어 달라다, 해 달라다. 우리 아이는 밖에만 나가면 장난감을 사 달라고 한다. 우리 아이는 밖에만 나가면 장난감을 사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며 친구가 찾아왔다. 돈을 빌려달라며 친구가 찾아왔다. 내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내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165. 아 대다, 어 대다, 해 대다. 우리 아들이 게임하고 싶다며 엄청 졸라댄다. 우리 아들이 게임하고 싶다며 엄청 졸라댄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어대기만 하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어대기만 하네. 동생은 나에게 항상 거짓말을 해댄다.
동생은 나에게 항상 거짓말을 해댄다. 166. 아 먹다, 어 먹다, 해 먹다. 동생이 주는 돈을 잘도 받아 먹는다. 동생이 주는 돈을 잘도 받아 먹는다.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 회사원도 해먹기 어렵다. 회사원도 해먹기 어렵다. 167. 아 버리다, 어 버리다, 해 버리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 버렸어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 버렸어요. 배가 고파서 다 먹어 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 먹어 버렸습니다. 숙제는 오늘 다해 버릴래요. 숙제는 오늘 다 해버릴래요. 168. 아 오다, 어 오다, 해 오다. BTS는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아왔다. BTS는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아왔다.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저는 10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169. 아 있다, 어 있다, 해 있다. 수진이는 아직도 교실에 남아있네. 수진이는 아직도 교실에 남아있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땅이 젖어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땅이 젖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어요. 저는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어요. 170. 아 죽다, 어 죽다, 해 죽다.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어제 늦게 자서 졸려 죽겠어. 어제 늦게 자서 졸려 죽겠어. 집에 혼자 있으려니 심심해 죽겠다. 집에 혼자 있으려니 심심해 죽겠다. 171. 아서 그런지, 어서 그런지, 여서 그런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매일 머리가 아프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매일 머리가 아프다.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기운이 없다.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기운이 없다. 요즘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가볍다. 요즘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가볍다. 172. 아 보이다, 어 보이다, 해 보이다.
은영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은영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우리 언니는 나보다 어려 보인다. 우리 언니는 나보다 어려 보인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173. 아지다, 어지다, 해지다. 고구마가 맛있게 잘 삶아졌다. 고구마가 맛있게 잘 삶아졌다. 이 집은 100년 전에 지어졌다. 이 집은 100년 전에 지어졌다. 이사 갈 집이 쉽게 구해졌어요. 이사 갈 집이 쉽게 구해졌어요. 174. 아무 이나 아무 나 저는 아무것이나 잘 먹어요. 저는 아무것이나 잘 먹어요. 아무 종이나 가져와 봐. 아무 종이나 가져와 봐. 175. 아무 도.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 176. 아떠라면. 얻더라면, 했더라면,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너를 만났을 텐데,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널 만났을 텐데, 내가 도와줬더라면 빨리 끝낼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도와줬더라면 빨리 끝낼 수 있었을 거야. 좀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좀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177. 왔던 것 같다. 어떤 것 같다. 했던 것 같다. 민수는 어제 학교에 안 왔던 것 같다. 민수는 어제 학교에 안 왔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적었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적었던 것 같다. 지난달에는 매일 회의를 했던 것 같다. 지난달에는 매일 회의를 했던 것 같다. 178. 왔으면 하다. 얻으면 하다. 했으면 하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눈이 왔으면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눈이 왔으면 해요. 아이들이 밥좀잘 먹었으면 한다. 아이들이 밥좀잘 먹었으면 한다. 나는 내가 항상 행복했으면 해. 나는 내가 항상 행복했으면 해. 179.
얼마나 느지, 얼마나 은지. 얼마나 슬픈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슬픈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BTS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른다. BTS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른다. 180에 관해서 수진이는 자기 가족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수진이는 자기 가족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자연재해에 관해서 토론해 봅시다. 자연재해에 관해서 토론해 봅시다. 181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182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기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183에 의해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다수에 의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다수에 의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184에다가 밥에다 라면까지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르다. 밥에다 라면까지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르다. 청소에다가 빨래까지 해야 한다. 청소에다가 빨래까지 해야 한다. 185. 을 비롯해서 석유를 비롯해 모든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 석유를 비롯해 모든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환경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환경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86을 통해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187. 자고 하다. 민수는 나에게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민수는 나에게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오늘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오늘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